선생님, 이 다음에 뭐가 될겁니까? 국정원 요원처럼 열어봐. 하나, 둘, 셋. 이야, 너무 잘 만들었다. 이야. I could stay like this forever following you. Yeah. 사용하셨던 유물들과 좀 방금 지나오신 공간은 어떻게 보면 휴게 공간인데요. 설명을 못 드렸는데 우표를 검색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재임 기간 당시에 우표를 여기는 이제 비평과 실현이라는 전시를 위한 곳으로 들어오셨을 텐데, 대통령께서 이제 재임 당시에 나는 다 모두가 지지하고 모두가 좋아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때 당시 대통령의 그때 당시에 대통령의 정책이라든지, 그때 당시 다뤘던 상황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비판을 하는 내용들을 기사들을 모았다거나 전시를 해보았습니다. 좋은 점만 부각하고, 너무 좋네요. 예. 정의에 대해서 차라리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이제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를 들어왔어요. 그때 그린벨트는 아까 산림녹화의 일환이었죠. 지금 그린벨트는 그러니까 참 니네가 논할 게 아닐 것 같은데 신기하다. 이제 수호실로 이동하고 무장공기. 간단하게 공명을 하고 있으면 어떨까요? 사실 그 시를 굉장히 또 많이 쓰셨죠, 그죠? 네, 그때 그리하시면서,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시나 음악이라든지 예술 분야의 그림이라든지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눈물 없이 흘리지 못하십니다. 네. 이번에 이제 지금 왼쪽으로는 대통령님께서 국정 운영을 하셨을 때 모습들을 이제 사진으로 저희가 들어놨고요. 반대쪽 진열장에서는 그때 받으셨던 특별상 훈장. 그리고 이제 해외 순방 다녀오셨을 때 받으셨던 선물들 진열되어 있습니다. 우와. 그리고 이제 이슬람 국가에서 받은 소승달 동화. 살라딘.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사용하셨던 취미생활. 이제 국궁도 아까 말씀하셨던 국궁도 주셨고요. 이렇게 승마라든지. 예. 그림도 대통령이 직접 그리신 거 제가 프린트를 받았거든요. 그림도 잘 그리시는데. 너무 잘 그리시는데. 네. 못 하시는 게 없어. 악기도 잘 다루시고 막. 몸매 같은데. 그쪽의 사진들은 이제 방금 전에 보시던 거랑 조금 다르게 이제 좀 편안한 모습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 이만하지 않으셨네. 대통령 혹시 키가 한 어느 정도 됐어요? 168? 160. 그러니까. 예. 160 정도 되시는데. 160이요? 네, 공식적으로 기록된 키는 165로 기록되어 있고요. 160이라고
모임이라고 기억된 곳인데 공식적으로 그 군 생활하셨을 때 재어져 있는 네. 156 모임. 아 예. 어. 아까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엔 159점. 아, 고등학교 생활부에? 그래서 아마 그 희망을 했었더라고. 내가 봤을 때 한 165 정도는 되실 것 같아. 165. 와. 써니에서 한 번. 네, 진짜. 네, 여사님께서. 혜린이 저런 거 한번 입고 온 것 같은데, 그래, 중간에 있는 거? 어. 잘 어울리네. 땡땡이가 되게 유행을. 어. 땡땡이. 이야. 어깨동무 어린이 잡지도 최초로 어린이들을 위한 잡지를 만드시기도 하고 아 이거 도대체 네, 어깨동무 예 어깨동무 조선과 어깨동무 어린이 박물관이 어. 항상 옷감도 국산을 이용하시려고 네, 많이 맞아요. 하셨다는데 교사님께서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시면서 결심하신 게 세 가지가 있으신데 첫 번째는 끊임없이 공부할 것 두 번째는 청와대의 야당이 되어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께 가감없이 전달할 것. 마지막은 청와대 살림을 중산층 가정 정도로 계속 유지할 것. 이런 내용이셨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대통령이 직접 사용하셨던 물건들입니다. 그리고 사진 찍어주고 사진 찍히고 이런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강아지 입혀준 사진. 예, 아드님이신가요? 그때? 네네. 강아지 입혀주는 사진. 이를 판다고요? 강아지 단독에 이를 쓰셔주는 사진이 있어요. 강아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청와대에서 같이 이렇게. 아, 강아지 이름? 네. 강아지 키웠던 강아지. 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이승마 대통령. 되게 굉장히 약간 토속적인 이름, 토속적인 이름인데. 너무 러블리하다. 저는 이제 대통령이 사용하셨던 물건들이에요. 저 가방 수행하시던 분들이 여기 방문하셔서 내가 저 가방 들고 여기저기 해. 아, 와. 아, 와, 산. 대통령이 네. 되셨어도 저런 가방을 쓰셨나요? 네, 계속 저걸 들고 해외에 나가시고 할 때도. 아, 대통령인데도 그냥 저런 가방을 쓰셨대. 진짜? 저 가방. 청와대를 정리를 하면서 청와대 화장실에서 요즘은 저희가 그러지 않는데 화장실에서 변기에 물을 아끼려고 뭐 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청와대 화장실에서 벽돌이 변기 속에서 벽돌이 발견됐다고. 혹시 차시던 벨트는 없나요? 네, 여기 벨트는 없어요. 아. 벨트는 아마 다른 아예예 나는 이나는 대통령이 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 하셨던 연설을 시작으로 대통령의 그 시작과 이렇게 쭉 그 시간을 따라오셨던 조년을 보시고 64년부터 79년까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인간인 이상 수용처가 없지 않았다. 수세 사과들이 염두했다. 나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보다 짧게 더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하시면서 그 대통령의 시작과 끝을 마지막으로 이제 대통령의 수용처를 한번 보시고 네. 아 너무 감동적이다 진짜. 정말. 대통령 집무실 있고요 저 뒤에. 뒤에 이거 키워 나 사신 거 같은데? 글쎄. 전자기가 그셨구나. 벽에 지금 책꽂이에 꽂혀 있던 책들도 다 정리돼서. 아 와. 성격뿐만 아니라 불경이 있는데 저 달력이 인력이라고 하죠. 하루에 한 장씩 찢어내는 달력이 바로 79년 10월 26일 아, 야 참 더 이상 찢어낼 사람이 없는데 실제 그 아 이거는 보관 아 보관함 네 잘했다 네 요거는 저희끼리만 비밀입니다 예예예 아 야 요거 특권이네 네 맞아요. 맞아요. 한165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원은 뭐? 아 특권. 야 특권. 야. 야. 기다려. 아까 말씀드렸다 남자분들이 좋아하실 거라는 마지막. 아 그렇죠. 대박이다. 대박이다. 기본 생각으로 타시던 사람이 있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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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마지막 저희 마무리하는 대통령의 인식이라는 이제 대통령의 사진으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다른 저희 그라운드 씨 회원분들과 이렇게 같이 오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예,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함은 이게 경제 발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의 제도와 그리고 기관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아놓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알게 되었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유물을 보면서 그의 인간적인 모습까지도 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존경하게 된 계기가 이런 경제 발전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데 이런 풍요롭고 그리고 편안하게 그리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전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라운드시 청년 대표로 나온 김혜린입니다. 오늘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서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전시관을 다 둘러보고 이 기념관이 어떤 취지로 지어지고 그리고 다른 나라 정상들에게까지도 어떤 의미,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특별히 오늘 이곳에 오기 전에 김두영 전 비서관님이 쓰신 인간 박정희, 인간 유경수라는 책을 읽고 왔는데, 여태까지 학교에서 배웠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런 독재자스러운 면모가 아니라 진짜 인간적인 면모,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향한 그런 진짜 진심 어린 사랑과 가난을 벗어나고자 하셨던 그런 열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시관에서 너무 직원분이 안내를 잘 해주셔서 취임하시고 그리고 서거하시기까지 정말 수많은 업적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특별히 잘 몰랐던 것은 의료보험법과 여러 가지 제도들이 박정희 대통령 시기 때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박정희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그라운드시라고 하는 청년단체의 대표를 잇는 김성원입니다. 오늘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삶과 그분의 인격과 업적에 대해서 우리가 청년들과 함께 이곳을 돌아보면서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이런 소중한 시간과 장소를 제공해 주신 박정희 기념재단 측에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 어느 때보다 조명되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누구나 쉽게 방문할 수 있고 우리가 가족끼리 또 연인끼리 또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이 나라의 위대한 역사와 대한민국이 있는 그대로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는가, 이런 발자취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위대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꼭 이곳에 오셔서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와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이 걸출한 영웅이 이 나라를 어떻게 건설해 왔는지를 꼭 한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